하자고. 골든 안보 벨 문제 주십시오. 라운드 2.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애국소녀팀은 아주 힘차게 걸어나오시네. 네. 예, 이걸 두고 보부도 당당. 아, 예, 일당백의 기운이 느껴지고. 예, 진짜 사나이 팀은 사나이답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살포시 나오세요. 예, 각자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네. 애국소녀 김은희입니다. 네. 더. 향군 진짜 사나이 창상봉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장상봉 씨께서는 이력이 아주 특이해요. 그래요. 운전병 출신 이력을 살려서 관광버스를 운전하게 되셨다고요? 오.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네, 이제 군에서는 그 사병을 비롯해서 군수물자를 이제 많이 운반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차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제가 이제 작은 차보다는 큰 차를 그렇죠. 이렇게 운전하게 됐습니다. 네. 몇 년 하셨어요? 25년 넘게. 오, 베테랑이시네. 네. 네. 이 특히 6.25 참전 용사라든지 고엽제 환자분들도 많이 태우고 다니시면서 봉사도 많이 하신다고요. 오? 네. 제가 이제 그 재향군인의 이사로 있으면서 그 보훈단체에 각 단체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그 관광 전적지 그 견학이라든지 여러 곳 우리나라 아름다운 우리 조국 강산의 모습을 마음껏 만끽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을 다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네. 김은희 씨는 재향군인회에서 안보 교육을 맡고 계신다고요? 어쩐지 들어오실 네, 어쩐지. 때 나오더라. 네. 네,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잖아요. 예. 그런데 청소년들이 교과서로 분단 과정에 대해서 배우긴 하지만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안보 교육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네. 도전 골든벨 아시죠? 예예예. 예, 예. 그것처럼 제가 퀴즈를 내면 학생들이 맞히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예. 혹시 상품 있나요? 한우 세트 뭐 있나요? 손목시계를 비롯해서 손목시계요? 네, 예. 큰 상품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신다고요?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시죠, 예. 골든 안보 벨 문제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매년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에서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국군 장병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현충일을 제정하여 이날 10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추모 사이렌을 울리며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현충일은 몇 월 며칠일까요? 어디 드셨어? 6월 6일! 아유! 띵동댕! 진짜 빠르시다. 네. 진짜 빠르시다. 나 애써먹었어. 아우, 진짜 첫 번째 맞으신 우리 어떻게 되는지 몰라. 축하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오시겠습니다. 6.25 전쟁 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당시 93개의 독립국가 중 63개국에 파병하였으며 이 중에서 16개국이 전투부대를 파병하였습니다. 다음 중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가 아닌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닌 나라를 택해주세요. 1번 미국, 2번 영국, 3번 이탈리아, 4번 에티오피아. 진아! 진아 씨! 4번! 에티오피아. 네. 정답이 아닙니다. 민수야. 네, 민수야. 3번 이탈리아. 있고 이탈리아 정답입니다. 맞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셨죠? 긴가민가. 네. 대단하십니다. 찍었어. 눈치 네. 알았습니다. 그냥 확 찍었어. 상품 벌리겠습니다. 남자 분이 다시 한 분이죠. 와. 축하드립니다. 빨랐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2010년 3월 26일 백년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북한의 열의 공격으로 피격되어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하였으며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해군의 함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미연! 천안함! 아니야? 어떻게 되지? 아니 땡이면 땡이고 뭐 맞아 맞아 땡이 아니고 정답입니다. 아 역시 센스가 있으신 분이야. 자 오늘 퀴즈왕 박미연 씨 선생님.
선생님 저 천안함은 알아줬네. 그렇죠. 내 손을 못 그런데 아니, 천안함이 아닌 줄 알았어. 아니, 천안함 사건하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아, 그럼요. 평상시에 제가 너무 되는데. 일반 상식이 많은 죄로 오늘 아, 상품을 싹 쓰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상품 우선 드리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상의의 신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 유진아 씨에게 또 삐지지 말고 받으세요. 네. 다음부터 좀 분발 좀 해주시죠. 네. 퀴즈왕을 위해 또 하나 선물이 또 있어요. 정말? 소고기? 네. 난 소고기. 네. 어디서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1등을 위한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어? 누구, 축하 공연이죠? 누구죠? 대박. 뭐죠? 지금 있는 건 정당기 잔오리에 잡혀 파는 아가씨와 시갱이라네. 아, 이 세상에 애들이 없는 장사가 어딨어? 밥 갖고 달라고 졸라대니 하를 내래요. 잘 안 되네. 1등을 위한 축하 공연이에요. 아이고, 좀 이따가 한우 가지고 한우를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죠. 네. 네.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네, 이번 2라운드 돼야 진짜 사나이 창상봉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박수 주세요! 악동가 강바다 마폭을 스치면 군인간 상봉이가 소식이 오네. 그네이 다롱이면 누가 몰아나 내것이 부모님을 내가 보시고 헤이야 헤이야 너를 쳐라 사태를 쳐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국소녀 김은희 씨가 부릅니다. 당돌한 여자 뮤직 큐. 일부러 하는 거 맞죠? 나의 갈망 차가운 거 맞죠? 알아요 그대 마음을 내게 맞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대는 그게 매력이에요. 한심 없는 듯한 말투 눈빛. 하지만 그대 시선을 나는 안 보고도 느낄 수 있죠. 집으로 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나 당돌한가요? 술 한 잔 사주실래요? 야야야야이 날 봐요 우리 마음 속이지는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서 내려다보나요? 야야야야이 말해요 말해요 난 이미 오래전 그대 여자이고 싶었어요. 과연 2라운드는 어떤 팀이 승리할지 여기는 라이브 청청 스튜디오 몇 대며 애국소녀 와 4대0 완승.
아, 3라운드? 그래서. 아니, 패널들이 딱 짠 것 같아. 3라운드에서 하자고. 어떡해. 야, 와. 이거 3라운드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자리하시고. 네.